자, 준비됐어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세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D램은 처리 속도가 빠른 대신 전원이 꺼지면 저장했던 정보가 사라지고,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는 남아있지만 D램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에 비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각광받는 상변하 메모리는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도 기록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으며 D램처럼 처리 속도가 빠르다. 상변하 메모리의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메모리들과 달리 저장 매체 물질의 상태를 바꿔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설명할 건첫 번째 주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문의 주제는 D램이에요? 플래시예요? 아니면 상변하 메모리예요? 상변하죠. 그럼 잘 봐봐. 상변하 메모리에 대해서 뭘 설명할 거야, 앞으로? 자, 칠판만 봐봐.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갈 때 앞으로 상변하 메모리에 대해서 뭘 설명할 거야? 일단 그 전에 상변하 메모리가 뭐야? 어떤 특징을 가지지? 메모리니까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어떤 특징 가져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정보가 계속 저장이 되고, 더불어서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그럼 앞으로 설명할 때 상변하 메모리가 왜 이런 기능을 가지는지, 제가 기술에서 중요한 거는 기능이라고 했어. 볼펜을 설명하든 아니면 카메라 설명하든 간에 기술 이 장치가 어떠한 기능을 보이는지를 주로 주제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읽을 때도 앞에 D램이든 플래시든 모르겠고, 읽긴 읽었잖아. 상변하 메모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들일 뿐이야. 내가 이 문단에서 정말 의미를 정말 잡고 들어가야 될 거는 상변하 메모리가 전원 꺼져도, 그러니까 전력이 안 들어와도 정보가 계속 저장이 돼 있는 상태고 날아가지 않고 속도도 빠르다.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문장 기억나, 얘들아? 이거를 위해서 설명할 것은 이유가 뭐래? 여기 저장 매체 물질 이거를 변화시키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대. 그러면 얘가 기능이면 얘가 원인이니까 앞으로 상변하 메모리에 물질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중심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거지. 책방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상변하 메모리라고 하는 키워드만 들고 가. 두 번째,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은 하긴 하는데 상변하 메모리랑 플래시랑 D램이랑 다르다를 이렇게 분류시켜 놓고 넘어가. 근데 글의 전문가는 길잡이예요. 앞으로 글을 어떻게 전개시킬 거라고 하는. 그러면 정말 이두 가지 분류를 요구하고자 썼는지, 아니면 그냥 등장시켜서 얘를 좀더 집중하려고 썼는지, 얘를 좀더 집중하려고 썼으면 도대체 얘랑 다른 어떠한 기능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이것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것들을 의미화시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의미를 파악하고. 요거 좀 파악해 놓으세요. 즉, 다시 말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는 앞으로 뭐를 얘기할지 여기에 대해서 캐치하는 겁니다. 잡는 거. 그거를 너가 단기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 정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쓸만한 상태가 되셔야 돼. 반복해 볼게. 상변하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전류가 안 들어와도 이 마이크가 꺼져도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느리지 않습니다. 빠릅니다. 도대체 메모리,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할까? 근데 메모리 자체에 물질이 변화한다고 나와? 얘가 뭔가? 그럼 난 앞으로 읽을 때 메모리의 물질이 변화하는 거를 중심으로 좀 읽어야겠다. 그리고 얘는 뭘 향할까? 이러한 기능들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지. 1문단 끝나고 나서 여기 부분이 잡혔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문단 들어갈게요. 다음 문단.